우리 저 드라마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. 저, 그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드라마는 그냥 사람들 사는 인생 그대로를 그 대변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케미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공감하고 그리고 푹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한 연기하면서 그런 척하는 연기는 안 하고 싶은 거고, 그래서 제 자신감이라고 한다면은 보여드리는 자신감보다 아 내가 이 캐릭터를 잘 소화할 수 있겠다, 나라는 사람이 진심으로 연기할 수 있겠다 정도의 자신감이고요. 그리고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얼마만큼 또 전에 뭐 태양의 후예 우리 또 준기 씨, 제가 또 우리 준기 되게 이뻐하는데 역시 저 준기 제 우리 보영 씨랑 저랑 준기 쟤는 무조건 될 거다. 신인 때 그렇게 저희가 점을 쳤어요. 근데 사람 보는 눈이 이제 있나 봐요. 그래서 신석구 매니저 이 역할을 하기도 딱 적합하죠. 하나 딱 그 보시는 분들께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딴따라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공감하시는 분들께는 끝까지 보시고 아 저는 정말 딴따라 선택해서 잘 봤다, 고맙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신석구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. 부담이 되지 않으면 거짓말이고요. 그렇지만 저는 정말 이전 작품에서 그리고 그 전에 계속 해왔던 대로 배웠던 대로 우리 동료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, 작가님, 스태프분들만 믿고 가는 걸로 제 마음을 좀 정리를 했어요. 네, 그게 보여드리는 입장에서 더 좋은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방송이 시작한 다음부터는 오히려 부담을 좀 내려놓고 편안히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첫 방송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딴따라가 유독 저한테 끌림이 가장 있었지 않았을까. 그 전에도 많은 작품도 있었고 미팅도 있었고 준비를 하려고 했으나 이건 작가님과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 인연이 아닌가 싶어요. 제 딴따라라는 제목 아래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평생 저도 CNBLUE로 딴따라라는 이름을 불려가며 평생 하고 싶은데 그런 열의를 가지고 음악을 하는 것만큼 하늘이라는 캐릭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식상하지 않고 저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더 멋지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하고 싶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. 네, 이 주인공 석호가 겪는 갈등과 뭐 고통들 또 그러면서 받는 자기만의 또 행복감 같은 성취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과 또 많이 닮아있고 또 거기에 통한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. 사람과 사람 뭔가 돈과 명예도 있지만 그 안에 가운데 사람을 통한 그런 좀 휴먼이 너무 따뜻하고 또 착하고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. 예. 일단 석호랑 저는 친구인데 같이 그런 걸 겪어온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같이 겪어온 친구로서 그런 소울메이트 같은 그런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제가 이제 이렇게 20대가 아니고 30대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되게 친구, 사람 이런 중요성을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많이 또 생각하게 됐거든요. 우선 제가 오늘 제작 발표회를 한다고 어제 저희 틴탑 단체방에 그 글을 올렸었는데 애들은 돈 많이 벌어서 차를 사달라고 해서 정말 진심이 담긴 응원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잘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. 네, 감사합니다.